그 젊은 시절에 다윗을 보면은 그 젊은 시절에 청년 다윗 주변에 이 두 부류의 어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사울 왕과 같은 부류의 어른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부류의 어른입니다. 그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이 사울 왕과 같은 부류의 어른은 어떤 어른들이냐 하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어른이에요. 오늘도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류의 어른들이 참 많고요. 제가 그런 부류가 될까봐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어른, 이게 사울과 같은 부류의 어른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로 던졌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에서 피하여 달아났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11절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그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였다. 이게 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 청년이 보통 청년입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그런 청년인데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내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제거해야지. 뭐 정치권에서 뭐 가끔씩 느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다윗 주변에는 이런 악한 어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 아니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실제로 던졌잖아요. 창을 던지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 주변에는요 찾고 싶은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리고는 뭘 하느냐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참 저는 이게 막 상상이 돼요.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히는 어른 때문에 상처를 막 엄청 받았더니 떠오르는 어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일러 바친 거예요. 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어른이 다 있습니까? 난 뭘 잘못했습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갈 어른이 있었다는 게 그 청년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도 저희 지난 시절을,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이 부류, 두 부류가 다 있었던 게 확실해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시대라 그러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애써서 떠올려야 되고 또 심지어 없다면 만들어내야 되는 어른이 이런 어른이에요. 울고 싶을 때 떠올려지는 어른. 저는 지난 여름 5주 동안 설교를 쉬고 있는 동안에 두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시편 131편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고요와 평온을, 이것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 명을 제가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묵상을 많이 했던 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두 주와 오늘 설교는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5주 동안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많이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하나님, 저는 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서 거기 눈이 어두워, 자기 권력 유지에 눈이 어두워 청년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과 같은 어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 청년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묵상을 제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5주 동안에 사실 매주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저에게 고마운 1만 순도 파수 운동 또 그 지금 우리 꿈 넘어 꿈 이제 경상도 지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선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일을 도와주는 교회들에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바로 올라와서 주중에는 가평 우리 마을에 있는 직원들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 이런 일을 이제 5주 동안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상처 입은 청년 다윗이 찾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이 사무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현역으로 활동할 때도 참 훌륭한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지만 은퇴 이후에는 더 귀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마음먹기 따라서 더 큰 권력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요 아,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다 딱 한계를 끊고 그리고는 이제 그 보통 낙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했던 인물이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여기 나오는 이 라마 나욧 합성어에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지 고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부산 뭐 광주 뭐 대구 이 고향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욧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라마 나욧은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자기 고향 라마에 내려가서 세운 후배들을 위한 선지자 학교예요. 다윗이 자기 권력 유지의 급급에서 죄도 없는 청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떠올려졌던 게 사무엘 선지자고요. 사무엘과 더 어른이고 그리고 그가 세운 라마 나욧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5주 동안에 제 마음에 이제 막 너무 저는 뭐 열대야라서도 잠을 잘 못 잤지만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라마 나욧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쉼터처럼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피난처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여력이 없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주일학교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5주 동안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이요 1만 정도 봐서 운동까지가 제 역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 다음 세대는 어떡하려고 뭐 은퇴 이따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속으로 드디어 이제 오래 해먹으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절대로 오래 해먹을 생각은 없고요. 요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이제 청년들 살리는 일에 많은 걸 이제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이제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라마 나욧 공동체처럼 이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위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꿈을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야 대단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시절에 교회가 문화를 제공하고 꿈을 제공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 성경학교 그 동네 잔치였어요. 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요, 그 남자 선생님이 큰 북을 하나 들고 이제 이렇게 그 메고는 그냥 뭐 땅 없어요. 그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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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그러면서 동네 골목골목 따라가면 온 동네들이 다 알아요. 저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지남철에 세부치가 붙듯이 애들이 막 우르르르르 따라 교회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마루에 애들 앉아있으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꼭 그 신발 잃어버린 애가 생기고 울고 그건 뭐 연례행사였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한테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청탁하는 안 믿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특히 가을에 문학의 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뭐 남녀공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여학생 구경할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다. 막 계속 저보고 청탁을 하고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골라가면서 데리고 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여러분 저 뭐 강남역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릴 때 한두 번 교회 안 나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교회를 다 나갔을 거예요, 우리 세대라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꿈꾼 게 뭐냐, 그러던 분들이 뭐 이런 사정이 생기고 저런 사연이 있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꾸게 된 여름의 꿈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교회를 잊고 있던 수많은 이게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들이에요. 아니 교회를 안 나가던 분들이 어떤 절망을 경험할 때, 낙심을 경험할 때, 암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어떤 일로 억장이 무는 일 경험할 때, 그때 떠올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 맞다, 교회가 있었지 참. 그 어릴 때 위로해 주던 것.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게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 같은 교회 아닙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신발 도둑질하는 걔 그 놈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청년들이 할 때 그 여전도사님이 내버려 둬라, 신발 훔치러 왔다가 하나님 만날지 어떻게 아니, 그 애를 잡았다 치자고요. 너 신발 도둑놈 이리 와. 그러고는 멱살 잡고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신발 변상하고 그랬다 치자고요. 그러면 글쎄요, 공의가 펴지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영원히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 전사님 말씀이 맞은 거거든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라도 이제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어떤 낙심된 일,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아 참 분당 우리 교회가 있었지, 그때 만났던 어떤 그 집사님이라 그러든가 권사님이라 그러든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막 이제 착각이 돼갖고 목사님 돌아가신 직후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으로 사모님을 찾아뵀더니 그 사모님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러시면서 울먹이면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찬송가 96장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게 14년 전이거든요. 14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날, 그 사모님의 눈물, 그 장소, 거기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잊혀지지가 않을까요? 그날 제가 깨달았죠. 온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던 옥하는 목사님, 그 가정에도 주님의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온 목사님 사모님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예수님의 눈물 닦아주심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뭐 좀 잘 나가는 분 계시잖아요. 영원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눈물 닦아주심이 필요 없는 인생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주님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일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이런 점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가진 이 구호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분당 우리 교회, 이게 로마서 12장 15절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진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척 22년을 지나고 내린 결론이 이건데요,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요. 어 그래? 이 교회 가면 나 위로해줘? 그래서 허구한 날 항의 받는 게 순장이 난 눈물 안 닦아준다는 거예요. 어? 교구 목사가 말이야 신방 왔는데 내 눈물을 안 닦아주잖아요. 그리고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는 이게 더 심화가 됐어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던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님 7, 80%가 지금 파송받아 나가고 나니까 순장님들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2, 30%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순장들이 지금 번아웃이에요. 막 만나면 눈물 닦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눈물 닦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지? 이제 기대가 되네 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가 나 살려줬다고 이민교회가 나 살려줬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 같이 그 대학부 활동했던 유학생들을 한 번씩 만나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찬수 형제가 저예요. 찬수 형제가 진짜 교회를 위하여 수고 많이 했다고 찬수 형제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들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굉장히 놀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그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지는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또 다른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그게 옆에 사람의 아픔을 눈물 닦아주는 일을 못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요 옆에 있는 유학생을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게 내 아픔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순장님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 또 죽었다 이 학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순원들이 또 난 눈물 닦아달라고 그러겠냐고. 그 순장님들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 순장님도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요 그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균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왕이 창을 던지는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 그때 대안으로 찾아간 게 라마나요시고요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은 곳이 라마나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뒤도 안 돌아보고 라마나요에서 떠납니다. 그 언젠지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25장 1절이에요. 언제 떠났느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위로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던 라마 나요시인데 다윗이 왜 미련 없이 떠났습니까? 거기엔 더 이상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름 내내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요. 교회는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교회에 사무엘이 있는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또 분당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왜 그 이찬수 목사 교회에 있잖아 큰일 날 소리예요. 이찬수 목사 교회에 있잖아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분당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왜 내가 교회인 교회에 좀 이상하긴 하네. 하여튼 뭐 그냥 뭐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일부 예배 때 뭐 교회에 뭐 몇 분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뭐 한 천여 개 교회가 여기 모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는
이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면 되잖아요. 제가 5주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산이 아니에요. 목사 숫자 늘릴 거예요. 청년 담당 확 늘릴 거예요. 그러나 목사 숫자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그것이 뭐 막 떡 사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사무엘 같은 어른이 있다. 그 어른이 여러분이 그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꿈을 꾸면서 다락방에서도요, 이제 개강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장님이 그 다락방의 사무엘입니까? 그 순장님이 다락방의 사무엘입니까? 그 반쪽 자리예요. 순장님이 사무엘 맞아요. 그러나 그 다락방에는 사무엘이 한 명만 있지 않아요. 그 다락방에서 일곱 명이 모이면 일곱 명의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부분에서 죽을 것 같은데 요 분야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게 원래 다락방의 목표예요. 사무엘이 10명 모인 다락방 신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한 명이라 가지고 막 9명을 리어카에 끌고 막 죽을 고생을 하면 끌고 가다가 번아웃되고 이런 구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어카에서 다 내리세요. 아무도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처음 만난 상처 입은 초신자들이 거기에 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공고가 나가요. 이제 대학부 청년부 이제 교역자 많이 뽑을 거예요. 그리고 총괄, 굉장히 청년을 사랑하는, 그리고 경험이 있고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담임 목사를 대행할 총괄을 또 우리가 청빙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도사 중에서도 우리 청년을 사랑하는 그런 교역자가 있다면 남녀 가리지 않고 청빙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무엘 같은 어른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동시에 둘째,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또 위기가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거처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이제 사람을 보내고 그놈 잡아와라. 하여튼 참 질긴 사람이에요, 이 사울왕이.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사울을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사무엘 같은 어른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무엘 같은 어른이 포진하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이걸 지난 학기 마지막 부분에 계속 강조해 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는 여러분이 사무엘 되도록 성숙을 향하여 꿈꾸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의 이 말, 하나님의 역사,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예배 살려야 돼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매 예배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뭐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뭐 사무엘 같은 그런 어른을 내가 이 교회에서 못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어른 중에 어른 되시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귀한 청년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울을 감동시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임하고 우리 아들에게 임하고 우리 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제가 두려워하는 거 분당 우리 교회 은이 너무 많아졌어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요. 뭐 건물도 없고 학교 빌려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 금이 너무 많아요. 막 정치적으로도 막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많이 계시고 막 숫자도 지금 뭐 1만 선도 파수 운동하고 3,90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등록도 안 받는데도 막 계속 예배가 늘어나고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막 풍성해요. 은도 많아요. 금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못 느낍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이 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은과 금으로 막 그냥 막 도배를 해주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 이름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반성해야 될 가장 무서운 반성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예수님 이름이 필요합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막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입시 정보 뭐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이 아이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핍을 줘야 돼요. 예수님 이름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낙심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막 칼, 창, 단창, 막 갑옷 막 다 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필요해요. 그와 동시에 그 어른이 경험한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고요와 평안. 그래서 제가 설교 순서를 예전 같았으면 오늘 걸 복귀 첫 주에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어른이 먼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고요와 평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돼서 애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보니까 평온하네. 우리 엄마 보니까 뭐 내면이 고요하네. 이거 큰 문제 아닌가 보다. 이걸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걸 가르쳐주는 그분이 어른이에요. 그분이 순장이고요 그분이 목사고요 그분이 전도사예요. 내가 다 해줄게.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내내 꿈꾸었는데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상처입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 이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누가 또 나를 이렇게 좋은 어른을 위해서 도와주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드신 여러분이 내가 사무엘이 될 거야
내가 다윗과 같이 나보다 더 절망적인 일을 당한 저 사람에게 내가 사무엘과 같은 영적으로 내가 어른이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어서 좋은 순장이 아니라 우리 힘든 순원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도록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다시 안 들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들으세요. 메모하세요. 그리고 듣고 흘리지 말고 이번 한 학기 내내 같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시퍼렇게 눈 떠서 메모 다 해가지고 내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따지시라고요. 이렇게 이게 말만 이렇게 가느냐 진짜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아버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엄마가 되는 것도 힘들어요. 10달 동안 막 수고해야 되고 막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되는 건요 그냥 분만실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저절로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아버지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는 거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아버지 되는 게 쉬워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어른이 되자고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사무엘이 되자고요. 울고 싶을 때, 회사 가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교회도 그들을 도와주지만 빨리 내가 퇴근해갖고 우리 엄마 만나야 되겠다, 내가 울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꿈을 가지고 참 이 찬양이 중국에서 만든 찬양이라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그렇게 공산국가 탄압이 심한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남몰래 숨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선포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 그리고 또 선포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지난 5주 동안 하나님이 매 그 뜨거운 여름에 새벽마다 흔들어 깨우시고 잠을 안 재우시고 5주 동안 농축된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흘려지지 않기를 원해요. 분당 우리에게 살려야 돼요.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순장들은 너무 지쳐 있고
리허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이래갖고 교회가 이게 와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리허카에서 내리세요. 21살 때 시카고에서 그 당시로 제 입장에서는 저보다 힘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경험 없었죠. 초기 우울증 같은 거 왔죠. 자살 충동을 느꼈죠.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대학부 저보다 더 힘든 누군가를 섬겼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제가 듣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좀 힘든 그 아, 좀이 아니에요. 막 엄청 힘든 거 아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사무엘 되는 걸 방해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엄마가 다 해줄게 이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제 우리 아내에게 맨날 부탁해요. 우리 애들을 좀 불편하게 해야 된다. 애들이 불편을 느껴야 인내를 배우고 불편해야 하나님 찾는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사가 다 해줘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순장님이 뭐 다락방에서 다 해줘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결핍 중의 결핍인 중국의 탄압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여러분 힘드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힘들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항상 우리 교회는 상처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지친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이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무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무엘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인데 우리 교회는 금이 너무 많아요. 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이름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굴러가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나는 꿈, 우리 딸이 회복되는 꿈을 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소망을 주신, 이 꿈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 빛나 우리 교회가 오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이 꿈을 꾸면서 제2의 창립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상한 자들, 지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꿈, 청년들이 일어나는 꿈, 대학생들이 꿈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어린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를 향한 꿈을 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꾸며 이 꿈을 향하여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